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생사 중에서 여기 공중보건하고 위생관계법령 맡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자, 우리 합격률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합격률? 네. 평균 50%죠. 자, 예전에는요, 그냥 운전사 면허, 어쩜 면허처럼 그냥 기출문제 가져다가 풀어서 대강대강 공부해서 그 정도 나왔거든요. 요새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시간적 투자 조금 해서 그냥 되는 게 이쪽 분야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려고 여기 모셨잖아요. 이왕 하시는 거 시간적 투자를 좀 하자.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제대로 해서 그다음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전문가 눈으로 볼 때는요, 문제가 아주 쉬워요. 왜? 공부 조금만 하면 쉽거든요. 근데 그 조금을 투자를 안 해서 이게 합격률이 한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열심히 뭐 암기 팁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해하기 쉽게. 왜냐면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암기 팁도 드리면서 따라올 수 있게끔 자꾸 반복해서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눠드릴 유인물 잠깐 오시면, 거기 괄호넣기가 있어요. 이 괄호넣기 갖고 계속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들들들들 볶을 거고요. 자,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또 오늘 배운 거를 이제 쪽지시험 식으로 또한번 반복을 할 겁니다. 결국 한번 배운 거를 세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된다. 결국 수업하는 도중에, 수업하는 중간에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공중보건 쪽으로 가시면 개념 얘기가 나와요. 개념은 보통 이게 공중보건에서 전부 다 35문제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보통 3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학이 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역학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역학을 좀 깊게 시간적 투자를 하다 보면 되게 쉬운 게 역학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많이 나올 때는, 제가 그때 한번 시험 보러 갔을 때 8문제까지 나오더라고요. 역학이. 근데 그거는 그때는 좀 많이 나올 때고, 보통 6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학 부분은 시간적 투자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병 관리, 그래서 감염병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감염병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딱 상식만 있으면 풀수 있게끔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2에서 3문제 정도. 근데 여기서 상식이라는 거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일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성질환도 역시 2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요. 보건행정이야말로 진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역학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보건행정.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행정 부분을 전혀 모르시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라고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게이 분야거든요. 이게 4에서 5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보건관리, 제목은 보건관리지만 여기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역량, 모자보건, 학교보건, 통계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보통 9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9개 분야가. 그래서 여기에서 2문제만 나와도 뭐이 정도 정도 문제는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거긴 하지만,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락달락 본다면 당연히 역학이 최고도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생관계법령에서 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 이게 모두 6개 법인데요. 다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 하면 한 4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식품위생법 양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5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감염병 예방법이요.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게 올해 말고 내년으로 가면 확 바뀌는 걸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적 투자를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부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먹눈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은 많게는 3개인데, 근데 3개까지는 거의 안 나오고 한 2개 정도로 나오는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나오는 부분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제가 나오는 부분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얼추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맨날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점만 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만 해서 넘기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할 것 같으면 제가 이건 그냥 틀려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쿨하게 틀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을 것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이제 무난히 합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크게 큰 소리로 장담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데요. 일단 제가 이론을 할 겁니다. 자, 이론을 쭉 하고 끝날 때쯤 해서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오늘 나눠드린 그 괄호놓기 이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이론에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에 포커스를 둬서 외워야만 되는 단어를 외우게끔 가로놓기를 해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처음에는 문제를 좀 풀 겁니다. 책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정답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는 정답을 안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정답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지만은 그래도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고 중요한 문제, 기본적인 문제만 좀 풀어드릴 겁니다. 문제 풀고 다시 이론 들어가고 가로넣기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는 도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눈앞에 대고 물어보면 이게 약간 심리적 부담이 오나 봐요. 그래서 분명히 눈으로 보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하면 아니요 됐습니다 라고 쓱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심리적 부담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카페를 좀 이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카페 혹시 아시죠? 역량 만점, 그 다음에 위생 만점.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 요 카페를 이용하셔서 여기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카페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처음에 들어가시면 맨 처음에 이제 공중보건학의 이제 개념이 나올 겁니다. 자, 공중보건학의 개념이 딱 들어가는데 뜬금없이 건강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공중보건이 아니라 건강. 예. 공중보건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우린 건강하면은 뭐 질병이 없으면 건강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